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2년도 제 33회 공연 중개사 시험 대비차. 우리 이제 이 기본서를 가지고 앞으로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이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예습하면 좋지만 예습하기는 좀 벅찰 수가 있으니까 복습을 주로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재 내용은 최근까지 개정된 내용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해드리면 거기다 포인트 잡아가지고 복습할 때그 파트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일단 기본서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니까 목차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제1파트 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는 총부동산법 40문항 중 12문제가 나온다. 딱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편 도시개발법 있죠? 여기에선 6문제.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문제. 제4편 건축법 7문제. 그 다음에 5편 주택법 7문제. 6편 농지법 2문제 이렇게 체크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초인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면 다 마쳐야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시면 공법은 쉽게 통과할 수가 있다 하겠어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공부하면 바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그럼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택법을 좀 집중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주택법은 7문제 나오면 7문제 중 6문제까지 마치겠다. 이런 각오로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토개발법 12문제 나오면 다 맞추면 좋겠지만 한 개, 두개 틀려서 10개 맞았다. 그리고 주택법 7문제 중 5개 정도 맞았다. 그러면 합해서 15개는 맞히잖아요. 그러면 일단 16개가 과락이니까 과락은 일단 충분히 넘을 수가 있죠. 그래, 이제 나름대로 좀 실력을 다져서 20개 이상, 많게는 뭐 24개, 자기 실력을 맞추면 좋죠. 그래서 이 공법 양은 많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약간 부담이 되긴 하나, 그러나 좀 저하고 호흡을 잘 맞추셔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법은 즐거운 과목, 그리고 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과목, 그리고 점수를 또 쉽게 딸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된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보시죠. 16편 해가지고 16페이지 보시죠. 총칙 나와 있죠. 이 총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반에 미치는 그런 내용을 총칙이라죠. 총칙에는 주로 법의 목적, 이 법은 이런 목적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재정 목적 1조, 그리고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이 총칙표에 나와요. 그래서 이 재정 목적은 가볍게만 읽어볼 것이고, 용어의 정의는 22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22개 용어 정의는 꼭 시험에 나온다. 그래,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또 내년에도 나왔고, 매년 나오니까 용어 정의는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바로 여러 가지 행정계획, 토지이용계획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순차로 보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를 보시죠. 교재 16페이지. 자, 우리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부동산 공법 기본 이론 과정을 전개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바로 기출 문제라든가 단원별 문제집을 가지고 와서 또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 요약집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일단 기본서 할 때 이론 과정을 좀 충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 지금 우리가 부동산법 6개 법률 중 바로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하고 있다. 이 법의 이름, 법명이라 하는데요. 법의 이름이 상당히 길죠. 그리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 법률에서 임한 내용을 임받아서 그 법률을 시행해 나갈 때 만든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법률과 시행령에서 임해 준 내용을 행정각부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 있죠. 그걸 시행유치라 하죠. 그래 주로 이 국토교통부에 임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나오고,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명을 발해서 만든 것이 시행령이라 하죠. 자, 그래 국회에서 만들고. 자, 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12문제 나오는데 이 법률에서 정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 대통령령, 그리고 이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 여기에서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출제되니까 법령에서만 출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만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심하게 조례로 정하도록 임한 내용들은 조례에서 정한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 있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 이 법을 만들 때 제1조에서 1조 거기 보면 16페이지 목적, 재정 목적 해가지고요.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 법.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 이렇게 국토가 있죠. 남쪽에 있는 땅, 전국에 있는 토지죠. 북쪽에 있는 땅은 일단 나눠놓고요. 남쪽에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하죠. 국토 전체에 대하여 이용할 때에 먼저 보전할 곳, 농지라든가 산지에다 정하고 나머지는 개발도 하도록 하면서 이용을 하게 그럼 하겠다. 그런데 미리 계획을 행정청에서 수립하겠다. 그 계획이 토지 이용 계획이다.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니까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여러 가지 그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입법에서, 그리고 수립해서 집행할 때 이렇게 집행했다는 내용을 정하고자 입법을 만들었다라고 선하고 있죠. 그래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어서 야 여기는 개발해도 돼, 여기는 보존할 거야 라고 정하고, 그렇게 정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자기네 토지라도 바로 이 행정청에서 딱 정해놓고 있으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국토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의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케 해나가고자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볼까요? 이 법은 국토의 이용,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개발할 것 개발하고요. 보전할 것 보전하면서. 그리고 그를 무계획을 한다.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내용을 정하고. 그래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 이걸 공공복리라 한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국토대에 각각의 필지들이 여러 필지로 이렇게 있죠. 여러 필지가 모자이크 돼가지고 국토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 인정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당연히 인정을 해주죠. 그런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는 자들, 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함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소유권인데요. 그런 권능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 바로 공공복리에 자급하게 행사하도록 규제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을 시키고요.
국유지를 또 높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기네 토지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막 아무데서 바로 여기 아주 깨끗한 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가지고 계시면 막 여기다가 그 고물상을 차려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또 연탄공장을 아무데다 만들어가지고 막 옆에 피해를 입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또 피해를 입히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못하도록 규제하겠다. 미리 계획적으로 여기는 이런 것만 해. 이건 이것만 해라고 딱 계획을 짜서 정해놓으면 바로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해서 바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케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토지 이용과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행위 제한권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 추가 국토 이용 및 관리 기본원칙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용어의 정의 나오죠. 이 용어의 정의는 바로 20회토 나오고 21회, 25회, 26회, 27회, 28회, 30회 더 나가서는 32회도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별표 5개를 딱 쳐놓습니다. 용어의 정의 별표 5개. 그래서 이 파트는 22개 용어가 나오는데 달달달 하셔야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용어의 정의 중 가장 먼저 나온 게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계획도 나오죠. 그래,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가장 계획도 높은 계획 있고 낮은 계획이 있어요. 높은 계획을 상위 계획이라 해요. 그리고 낮은 계획을 하위 계획 하겠죠. 자, 이런 계획들 국가 계획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에서는 가장 상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만드는 도시 군계획이 있고요. 이 도시 군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그리고 도시 군관리계. 그리고 이 도시 군관리계의 종류는요, 6개로 또 편제가 되어 있어요. 6개. 그래, 6개가 바로 약자로 용, 기, 사, 지, 이 이렇게 있죠. 자, 그 교재 보시면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가로 4번 도시군기본계획, 5번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박스 1번, 2번, 3번, 6번 쭉 나와있죠. 1, 2, 3, 4, 5, 6. 그 박스에다가 씁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내용 이렇게. 그래, 이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6개가 있다 이거죠. 결정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6가지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일종인 지구단위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주기지 최소구역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8번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아니다. 이거. 자, 이런 것들을 토지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이런 계획은 또 누가 수립하느냐. 이런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에서 수립해요. 그래서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해요. 행정계획 위에 있으면 상위계획, 밑으로 가면 할수록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하위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상위계획에 맞게 해야 되지, 상위계획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상위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하위계획을 만들 때는 상위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만약 안 맞으면 상위계획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 국각이 무엇이냐? 그 뜻은 그대로 그냥 나오니까 같이 볼까요? 국가계획은 누가 만드냐? 만드는 주체가 나오죠. 중앙행정기관이 만든다 이렇게 나왔어요. 중앙행정기관은 주로 국토교통부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장관들이에요. 장관들.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거나 또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도 계획 중 바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상에 포함된 계획만을 말해요. 그래서 포함된 그말 중에 거기다 체크 포함된 근데 시험에서는 제외된 토지인걸 말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럼 틀려요.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은 바로 수립하는 공간이요. 바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여기에다 동그라미 딱 쳐요. 광역도시계획 할 때, 오,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는 공간이 어디냐? 그러면 광역하고 계획하고 권. 이게 중요해. 그래, 광역도시계획은 어느 곳에 수립합니까? 그러면 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광역계획관 이렇게. 광역계획관 이렇게. 어디에서 수립합니까? 그러면 오 광역계획관 이렇게 꼭 아셔야 돼요. 그래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광역시는 그 대한민국 여섯 곳이 있죠. 인천 광역시 하나,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울산 광역시, 대전 광역시, 강정화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광역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 이게 중요. 이 권은 아무나 바로 아무거나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권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정을 누가 하느냐?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두명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요. 그리고 도지사만.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이라 하겠어요? 도지사 이렇게. 그래, 이두 명이 딱 묶어서 이 광자가 넓을 광자거든요. 그래, 역자가 지역력, 역자고요. 그래서 넓을 광 지역력. 그래, 넓은 지역은 하나의 개별 도시, 하나의 개별 군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두개 이상의 이렇게 인접해 있는 두개 이상 뭐 시군들이 있다. 그러면 이 시군 두개 이상을 탁 묶어서 또두개 이상의 시군은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묶어서 지정하는 것을 광역계획권 이렇게 해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 장소에 대한 미래 청사진 야 여기 이렇게를 만들 거야 이렇게 이 장소를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밝혀줍니다. 그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뭐냐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장기 발전 장기 발전 방향 왜 장기라는 것은 멀리 내다보고 10년 이상 그리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때 이 방향은 바로 정책 방향이에요. 정책 방향. 동서남북이 아니고 정책 방향. 그래 바로 이 광역계획권 이렇게 정됐다.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한 모양새를 이렇게 앞으로 정책을 하겠습니다라는 정책계획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거죠. 이를 우리는 흔히 이
강혁해권 이렇게 정대했다 그러면 이 장소에 대한 미래상을 말한다. 이렇게 미래 청산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 조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현재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바로 12곳에 있어요. 이 12곳은 바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장소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12곳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2곳에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어요. 12곳에. 몇 곳에 지정되느냐 이것이 맞나요? 국토교통부 자료 보니까 12곳에 지정되어 있어요. 아, 지금 바로 생활권이 같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묶어서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1개 시군은요. 이 지하철, 전철로 거밀처럼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권역으로 운영하려고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해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하나의 묶음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저기 부산광역시, 그 옆에 김해시, 그 양산군, 양산시로 승격됐나요? 아무튼 거기 또 하나의 광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강중광역시 인접해 있는 장성군, 뭐 화순군 이렇게 나주시 몇 개의 시군을 해서 묶어서 지정하고. 또 이 대전광역시 인접해 있는 옆에 그 계룡시 이렇게 몇 가지 시군을 묶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국토 내에 총 12곳의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서 광역도시가 수립되고 그리고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광역도시가 뭐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게 용어 지정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광역계획권은 누가 제안하냐? 국토교통부 제안하고 도우사가 제안한다 이 정도. 또 그 내용을 강론해서 우리가 자세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 군 기본계획 이때 도시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이름을 도시계획하고요. 군 측에서 만들면 군계획 그래요. 대한민국 행정구역 중 어느 행정구역을 도시란 말 쓰냐? 바로 특별시, 서울특별시하고요. 6대 광역시 있죠? 광역시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 있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있죠? 그리고 팔도 있죠. 팔도가 아니라 팔도 내에 있는 시 있죠. 팔도 내 신. 그리고 그래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계획 그래요. 그리고 팔도 내에 있는 군 쪽에서 만들면 군계획. 이 군은 아직도 그 지역의 주된 특성이 농어촌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면 군이라는 행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할 때 도시군 할 때 이 도시가 나면 오 다섯 가지 행정구역에서 만들면 도시란 말 쓴다더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이 제주 특별자치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라는 행정구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가 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도 도시 특성이 강하니까 거기서 만들면 도시계획이란 말 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이렇게. 알겠죠? 팔도대에 있는 경기도 수원시 뭐 이렇게 용인시 이런 데서 만들면은 그것도 도시계획. 근데 경기도 저기 양평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계획 이렇게. 그래. 팔도대에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계 이걸 합성하시. 그래 대한민국 국토는 이렇게 그 개별 도시 군으로서 모자이크가 돼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 행정구에서 벗어난 지역이 없어요. 대한민국. 이걸로 다 모자이크가 돼 있죠. 그런 장소에서 만드는 계획들 이걸 도시 군 계획이라 한다. 그러면 도시 군 계획은 왜 만드냐? 말 그대로 그 도시가요. 이 계획이 하여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가 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운영됨으로써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겠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겠어. 도시계획을 엎어서 표현하면 계획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계획도시, 도시계, 계획도시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 한자는 절반 쪽에서 엎어쳐도 뒤집어쳐도 같은 말이에요. 계획도시, 도시계. 이렇게. 자,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이때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갈 때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자 그러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운영하자 이거죠. 그때 이 도시계획은 두 가지가 있죠. 기본 도시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군에서도 군계획을 만들어서 계획군이 되도록 하자 그때는 군 기본계획하고 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군계획은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가 뭐냐? 기본하고 관리. 이것도 잘 나오니까 기본과 관리. 기본 관리. 그래 기본과 관리로 구분되지 광역도시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이 아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의 일종이다. 그럼 틀겠습니다.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본과 관리 이렇게.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받으십시오. 거기 나와있죠. 자 같이 볼까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에 의하여 지정된 그 두 명 꼭 암기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도지사만 정한다.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바로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도지사만 지정을 하고 그 지정이 되면 광역계획권은 장기발전방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를 수립하구나. 3번 도시군계이란 줄 딱 꺼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까지 딱 줄 거예요. 거기까지 동시에 줄 것 다음에 밑에 다 도시 이렇게 써놔요. 거기에서 만들면 도시계. 그 다음에 옆에 군 나와있죠? 군에다 밑줄 거예요. 이 군은 팔도 내에 있는 군이에요. 팔도. 경기도 내에 군 있죠? 양평군 이렇게. 또 강원도 내에 군 있죠? 강원도 내에 군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충청남도 내에 무슨 군 있죠? 이렇게 충청북도 내에 무슨 군, 또 경상남도 내, 경상북도 내 무슨 군, 전라남도 내 무슨 군, 전라북도 내 무슨 군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팔도 내에 있는 군이다. 그래서 이 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광역시 안에도 있어요. 인천 광역시 옹진구 광화군이 있습니다. 자치구라고 하는 구가 대부분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인 군이 있을 수가 있죠.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을 수가 있다. 이 군은 광역시하고 팔도대에 두게 되는데요. 바로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하나의 계획 도시가 되도록 하니까 이 계획 도시가 되도록 하자라고 할 때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묶음으로 인천광역시 묶음으로 계획 도시가 되도록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죠. 인천광역시가 있다. 그때 뭐 부평구 뭐 계양구 원구 있고 근데 저기 옹진 광화군 있잖아요. 바닷속에. 그래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농어촌 냄새가 강해서 구라면 안 써요. 군이라 하죠. 이렇게. 그리고 팔도대에 군이 있죠. 팔도대에 기초자산 시 군들이 있는데 이렇게 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광역시 안에 인천광역시 옹진 광화군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대광시의 달성군,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렇게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게 될 때는 광역시는 한 묶음으로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단위로 별도로 군 계획을 만들지 않아요. 이때 계획군이 되도록 하자 할 때 이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이다. 고로 이 도시군 계획에 의해서 그때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이게 중요해. 자, 가로 3번 보면 도시 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여기서 만들면 도시계. 팔도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계. 이걸 묶어서 도시 군계를 하죠. 그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하는 군이니까 팔도되어 있는 군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강호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으로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되냐? 줄 거예요. 기본하고 관리 중요하다. 가로 4번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 가로 5번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도시군계획 그렇게 써놔요. 도시군계획 두 개 이렇게 써놔요.
도시 군객은 두 가지가 있구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래, 가로 4번과 5번 보면 똑같이 나오죠? 특광, 특특, 시군. 5번도 특광, 특특, 시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앞에 광역시 나왔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기본계급, 말 그대로 이 기본계랑선 개별 도시 있죠? 개별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제안한 겁니다. 우리 도시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특성 갖는 도시가 되어야 했다. 우리 도시는 관광도시, 우리 도시는 교육도시, 우리 도시는 경제도시. 이렇게 나름도 기본적인 특성을 정하고 그 도시에 대한 또 군에서 만들면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서를 주는 거예요. 지침. 지침을 주는 계획이 기본계획이에요. 왜 이것도 기본계획도 그 도시에 대한 군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때 미래 청산을 제시할 때에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청산을 제시하죠. 그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바로 담아가지고 결정해서 집행해가지고 그 도시의 형상을 확정해서 관리하게 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관리 계획을 하는 거죠. 도시에서 만들면 도시 관리계, 군지에서 만들면 군 관리계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가를 한다. 그리고 이제 도시 군 기본계획 뜻도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도시 군 기본계획, 특광, 특특, 시, 군후 관할계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리고 무슨 계획 수립으로 지침이 되는가?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침이 된다. 이게 중요해. 도시 군관리계획이지 광역 도시 수립으로 지침이 된다. 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틀린다. 그 다음에 5번. 도시 군관리계획이란 아주 중요하죠. 특광 특특 시군호 그 개발했다 개발 발자가 빠졌네. 발자 쓰세요. 오타가 나왔네. 그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그때 또 하면 개발과 이 서울특별시에는 토지가 있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 또 특별자치 특별시도 시군에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그 토지에다 여기는 개발을 된다. 개발로 여기는 정비를 한다. 여기는 보존할 거다라고 결정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냐? 그러면 관리계획이 관리계획이요.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의 계획을 만다 이 정도. 토지 이용에 따라 줄 거예요. 토지 이용에 따라 줄 것이 마지막에 계획을 만다 이 정도만.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느냐? 넘어가서면 용용용 기사집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나 있죠. 그래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학 변경. 그때 용도 지역, 용도 주겠다 밑줄 딱 그어봐요. 밑줄 딱 그었다면 그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우리 교재 기본서에 그 페이지 하나 딱 써놓으시기 바란데 몇 페이지 나오냐? 80 페이지. 거기다 80페이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용도주구로 하고 하는 것이 자 뒤에 나오는데 118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80페이지에서부터 83페이지. 그리고 용도주구는 118페이지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정하고 평가할 때 도시 군가를 결정한다. 그때 계획은 도시 군가입니다. 그리고 2번. 2번은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그것도 줄 것이고 거기다 용도구역 써놔, 용도구역. 그래,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이걸 용도구역이란다. 그래, 용도구역 네 가지에다가 입주규제 최소구역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를 용도구역을 합니다. 근데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했기 때문에 2번에 따라 늦지 못했고 6번에 따라 추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6번 보면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도 무슨 규제를 하냐? 도시군관리계.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이렇게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 장소에 있는 토지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결정하는데 그 계획이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에요. 그게 6번 나와있죠? 그것도 다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그때 이 도시군관리계획은요 밑에 다 이렇게 써놔요.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도시 군가리객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토지에 딱 결정해서 확정해 버리면 우리는 그 토지를 이용할 때 우리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고 구속을 당해요. 구속. 토지에 따른 구속을 바로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계획 중 무슨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냐? 도시 군갈계획이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쓰나. 나머지는 우리에게 구속력 없고 그냥 정책 계획서에 부과해서 관계 행정기관만 대내주로 구속하는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토지용을 할 때에 구속을 가하게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그러면 도시 군갈계획이다 이렇게. 그래, 여러분 땅에 있다 무슨 용도적이다 무슨 용도지구다라고 딱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해버렸어요. 또 개발 장국이다 뭐 시가 중이다 이렇게 용도를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해요. 이 계획에서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가는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해요.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 도시에 있는 토지를 관리할 때 바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죠.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을 해요. 이때 기반시설은 오른쪽 페이지 19페이지에 그렇게 써놔요. 동그라미 그 3번 기반시설 따라 줄 것이고 1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면 기반시설 나와 있죠. 도로, 철도, 광장, 공원 이런 거 있죠. 박스 안에. 교통시설, 공간시설 있죠. 이걸 다 묶어서 4개로 기반시설 합니다. 이것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4번. 이 도시 안에 있는 땅들, 또 군지에 있는 땅을 개발한다. 그때 개발하면 결국 사람이 들어가니까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 개발한다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또 도시 속에 노후 불량화된 건축물 밀집했다면 밀어버리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죠. 이걸 정비사업을 합니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도 막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가로 딱 결정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 정비사업할 때 사에서 이걸 사사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요.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두 가지 사업은 그 사업을 할때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은 별도로 특별법인 도시개발법, 도시 및 그리고 이 정비사업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런 말 들어봤죠? 그걸 정비사업이라는데 이 정비사업도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정비법을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게 바로 제2편에 나오죠. 도시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제3편에 나오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여기에 있는 사업을 보다 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정비사업의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별도로 무슨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2편, 정비사업은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서 파생된 특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모법이에요, 모법. 그것들은 자식들이고요. 여기서 파생돼서 출가해서 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출가해서. 알겠죠?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하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서요. 야, 국토 함부로 훼손하는데 너네들 땅이라도 너네들 마음대로 개발하지 마라. 개발할 때 행정관청에 허가 신청 허가 받고 해라. 허가 받지 못하면 하지 말라. 이걸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그래. 그래, 개발행위 허가제가 있는데 그때 허가 받고 해야 할 개발행위 뭐냐? 그러면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은 지체, 토지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 개발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 건축 있죠. 이것에 대하여 그 건축을 할때 이렇게 건축을 하도록 안전성 확보하자라고 더 특별히 상세히 규정하고자 이 국토개법에서 파생된 법이 있어요. 출가했던 법이 있어요. 그게 건축법. 건축법에서 또 출가된 것이 주택법이 있어요. 주택법.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안에서 특별히 대규모로 건설할 때 35세 이상의 단독주택, 30세 이상의 공동주택, 1만 평대 이상의 대지 조성받을 때 특별히 정하자는 것이 주택법 이렇게 파생됐어요. 그래, 모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 아주 중요한 법임을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 이 건축법은 별도로 또 일곱 문제, 거기서 또 파생된 주택법은 또 별도로 일곱 문제. 이 국토 중에서도 농지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것이 농지법. 농지법은 두 문제 이렇게 추진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그래서 4번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내란 범위를 공부할 때 자세히 하지 않고 그 법을 통해서 별도로 공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어느 지역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딱 판을 잘라본다. 그럴 때에 그래서 그 장소의 미관도 계산하고 야영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에 그 계획적정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때 지정하게 된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도 탁 지정할 때 막하는 게 아니고 계획주를 합니다. 그 계획이 도시 군관리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 장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딱 보다 구체 상세한 계획이 짜지는데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해요. 그래서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이것도 다 무슨 경우로만 딱 결정하느냐? 도시 공약으로만 결정합니다. 결정을 한다. 그러면 구속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결정하면 그 계획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7번, 8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구 단위 뭐냐? 이 지구 단위 또 2년 전에 별도로 한번 그대로 나왔습니다. 지구 단위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중 일부에 따라 떨어지죠. 일부. 일부에 대하여 그말 중요해요. 자, 여기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제도시 8도 있는 군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게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이죠. 그 중에 하나인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일은 없어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한개 맞는다 그럴 때는 이 계획을 만들게 한 장소로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합니다. 이때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때는 바로 개발할 곳, 정비할 곳을 찍어서 지정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고 정비할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전부에 따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이렇게. 일부, 일부. 그말 중요하다.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 일부에 따라 치고 중요표. 그리고 바로 아까 위에 있는 도시 군계획 결정 내용 여섯 가지도 아주 중요하죠. 지구 단위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류하고 그 기능을 증시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야영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기다 이렇게 말하죠. 7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반드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돼 있어야 돼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이 안에 있는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는 이런 것만 들어가다 한다. 그리고 건폐용률, 이 건폐율은 주어진 대지환 속에서 확보가 능한 최대 건축면적을 규제하자는 것이고 용적률이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환에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올릴 때 각층 바닥면적 크기를 연면적이라는데 이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그래,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만은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에 다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런 건축 면적의 최대 규모를 규제하자는 것이 건폐율 그리고 연면적의 최대 규모를 규제하자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다음에 또 자세히 공부하니까 참고로만 써놓으시고. 그래,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용적률도 높이도 제한하기 위해서 바로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뭐냐 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그리고 8번 성장관리계획은
이것도 성장관리계 구역이 지정되어질 때 만드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 구역에서 난개발 방지, 계획적인 개발 유도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든다. 이 32에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나왔는데요. 나올 거라 했고요.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에다 미칠 것이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 세 가지 지역은 절대 지정 못해요. 이걸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바로 녹지지역하고요, 관리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여기에 따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지정 못한다. 이 정도만 봐주시고. 그래,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실행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2번 토지용계획은 쉬었다 하겠습니다.